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제가 최근에 마이크를 새로 하나 샀는데, 영상을 하나 녹화를 했는데, 음성이 하나도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세팅을 맞춰서 아까 찍은 영상을 보면서 더빙을 하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시네마포디 S22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듯이, 지금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가 제게 예전 거라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라는 창이 떠 있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416.94 버전인데 권장 사양은 442 버전이죠. 영상을 플레이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클릭을 해서 엔비디아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를 받는데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 사양을 맞추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포스 1050Ti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지포스 10 시리즈를 찾아야 됩니다. 네, 지포스 10 시리즈 선택을 해주고 제품은 1050Ti. 자, 본인의 그래픽 카드 사양을 잘 모르시면 이렇게 탐색기 여시고 내 PC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속성에 가셔서 창을 열고요. 자, 여기에서 장치 관리자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열어서 보시면 그래픽 카드 정보가 보입니다. 제 거는 GTX 1050Ti 버전입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즈 10 선택해주고 다운로드 타입은 저는 스튜디오 드라이버를 선택을 했어요. 게임 레디 드라이버를 하게 되면 게임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같이 설치되는 것 같아서 그냥 스튜디오로 설치를 하고 언어는 한국어 그리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442.92 버전인 드라이버를 찾아주네요.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클릭인데 또 다운로드 있어서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려는데 이상하게 이런 창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중국에서는 블럭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지금 한국인데 왜 이런 메시지가 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무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을 하고요. 다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압축을 풀 경로를 물어보는데 위치를 선택해서 저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에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좀 빨리 돌릴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자,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시스템 호환성 검사라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것도 좀 빨리 돌릴게요. 네, 자, 검사가 됐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를 선택을 할게요. 이쪽은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도 설치해야 되는데 저는 드라이버만 필요하니까 드라이버를 선택해 줬더니 프로그램이 다운돼 버렸어요. 참 희한하다,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했습니다. 자, 보안성 검사하고 혹시 몰라서 시네포디도 다 종료하고요.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이제 다시 떠서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 선택하고 동의 및 계속 클릭합니다. 빠른 설치 클릭. 이제 설치 준비 중이 돼서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버전을 제거를 먼저 하고요. 빨리 돌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고요. 시네마포디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운드에 문제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이걸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창을 닫고요. 자, 이제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에게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영상에는 안 나오니까 시네마포디를 실행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시네마포디가 실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뷰포트 상에서 S22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뷰포트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트랜스퍼런시 섀도우, SSAO, 테슬레이션 등등
많은 것들을 이제 뷰포트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렌더러에서 뷰포트 렌더러가 생겨서 뷰포트에 있는 걸 그대로 렌더링 할 수 있도록 예전에 하드웨어 렌더러가 발전되는 형태죠. 이런 기능도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원래대로라면 저는 이제 왼쪽부터 쭉 순서대로 진행을 하려고 21버전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22버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바디페인트 3D 쪽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쪽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이크 세팅 좀 더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22버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